어머? 얘, 너 왜 또 왔니? 우리 집에 살러 온 거니? 내가 왜 니네 집에서 살아? 그 가방은 뭔데? 하루 집에서 살려고. 네가 왜 네 아들하고 같이 살아? 너도 내 딸하고 살잖아. 그래서 나도 네 아들하고 살려고. 너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도 갈 데가 없네? 야, 내가 너 살 집 좀 알아봐 줄까? 하루 집 있는데 됐어? 뭐? 어. 오셨어요? 어, 그래. 어, 주세요, 주세요. 어, 그래, 고마워. 제. 아니. 아니, 하루. 나 때문에 예리로 이사 온 거 아니야? 근데 왜 날 무시하고 오케한테. 이게 뭐, 무슨 일이야? 그래. 어쨌든 오빠 호적 문제 정리해 주신다니까 석 달만 견디면 되는 거야. 이모 오셨어. 어. 아, 오셨어요. 어, 그래. 유나 오랜만이다. 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 그래. 그나저나 어쩌니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됐네.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시는 동안 편히 계세요. 그 이모 방 말씀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어쨌든 미안해. 언제 이렇게 신경을 썼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들긴.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이모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계셔야 돼요. 그래, 그럴게. 아니, 기가 막혀. 아니, 오케 지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하루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이게 무슨 꿍꿍이야? 네. 무슨 일이에요? 제 후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아 참, 용인센터 원장으로 승진하셨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 후임은 정해졌어요? 어, 아니요, 아직. 그래서 말인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좀 하려고요. 누군데요? 무슨 소리야? 취직이라니? 전에 다니던 요양원에서 다시 일하고 싶어. 우리 요양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응.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 그럼 원빈은? 유치원 다니잖아. 그리고 돌봄 서비스 받으면 돼. 원빈이만 키우면 살겠다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 경준 씨만 바라보고 사는 거 지쳤어. 나도 내 일을 찾을 거야. 아, 좋아. 그건 아주 바람직한 생각인데 다른 요양원 많잖아. 근데 왜 하필 우리 요양원이야? 거긴 내가 일했던 곳이야. 거기만큼 좋은 요양원도 흔치 않고.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 나 다시 일하려고 원별이 낳자마자 방통대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놨단 말이야. 사무국장 자리래. 그러니까 나 말릴 생각 마. 경준 씨가 뭐라고 해도 난 꼭 거기서 일할 거니까. 내가 처가에 들어가니까 불안하다 이거지? 그래서 나한테 올가미를 씌우겠다? 그래. 그래야 딴 생각을 못할 테니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바르는 화장품이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여성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투자 결정의 이유인가요? 사실 저희 투자자님께서 미국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본 결과 꽈배기 화장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투자자님 성함이... 예, 워낙에 은둔형이시라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걸 몹시 싫어하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그럼요. 이해합니다. 저,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자,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실까요? 아, 네. 드디어 투자 유치했네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이직 준비 안 해도 되겠어요. 예진님, 우리 오늘 축하 좀 하셔요. 그래요, 준님. 방금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소리 어머니께서? 어. 아이고. 어쩌다 그 양반께서 동배추도 행여라도 소리 어머니한테 눈치 주고 그러면 안 돼. 눈치 주긴 누가? 내가 눈치 보고 살겠고 말. 아무튼 계시는 동안 잘해드려. 알았지? 아빠! 안녕. 안녕하셨어요, 소리 어머니. 네.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얘기 들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게 되셨다고요? 아, 네. 염첩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전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같이 계셔도 되는데. 농담이에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왜 이래? 내가 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계시죠? 안 그래도 소리애미 널 만나려고 했다. 제삿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소리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유서를 남겼어? 네. 노망 나셨다니? 아니, 하루를 왜 호적에 올려? 왜 재산을 주겠대? 하루, 소리 아빠 친아들입니다. 뭐? 어머님, 친손자예요. 아버님 유서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던 날 병실에 떨어져 있는 거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유지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정말 내 핏줄이야? 아, 세상에. 정말이래요? 하루가 정말 회장님 아들이래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가 우리 손. 응? 아, 하루가 뭘 어쨌는데요? 아니, 하루가 저기 우리한테 아주 소중하다고. 할아버지, 저 하루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 참 예뻐하셨는데, 저 어릴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 친손주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불쌍한 내 새끼.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께 유서 드렸다. 근데 하루야. 네. 할머니 속인다는 게 왠지. 걱정 마세요, 이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오키야! 지나가다 들렸어. 여보, 오키 왔어! 야, 오키야! 아유,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아, 그러게요. 아유, 동만 오빠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 야, 오키 너도 그냥 여전하다. 여전해. 여전하긴. 이리 앉아, 이리.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야? 당분간 하룬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하루 집에서? 네가 왜 하루 집에 살아?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사는 데가 재개발 동네라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거든. 근데 고맙게도 하루가 당분간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하루, 광남 오빠 집 앞집으로 이사 왔어. 그럼 너도 광남 오빠 집 앞집에 살게 되겠네?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어쨌든 싫어도 같이 살아야지 뭐. 아이고야, 어쩌다 오키 네 형편이 이렇게까지 된 거냐, 어? 그러게요. 아, 그나저나 나도 이런 가게 하나 내면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텐데, 그치? 그럼! 오키 너도 우리처럼 피작하게 해. 아니야, 난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럼 닭? 그것도 괜찮다. 그럼 치킨집 해. 아니야, 난 튀긴 거보다 찐 거 좋아해. 찐 거? 그럼 찜닭 하면 되겠네. 그거 괜찮다. 근데 어떡하니, 난 뭐 돈이 없어서. 아, 그래서, 야, 나 안 그래도 여기 아르바이트 자리 있나 해서 왔어. 네가 여기서 알바를? 나도 뭐 어쨌든 이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니, 그래도 오킨 네가 어떻게 해, 여기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알바생 있어. 그치? 내가 여기서 일하기엔 조금 너무 나이가 많다, 그치? 그럼. 아니, 뭐. 그럼. 아, 근데 가게 자리 잘 잡았고 오빠랑 미자는 참 좋겠다. 나 이제 가볼게. 아, 왜? 피자 좀 먹고 더 놀다 가지. 아, 놀긴요. 일하는 집에서 일해야지. 나오지 마, 나 갈게. 아니, 아, 얘는 먹고 가야지. 아우, 또 와, 그럼. 오키 진짜 개털됐나 봐. 아, 그러게. 오키 어쩌냐. 아, 예전처럼 오키한테 빌붙으려고 그랬는데 되려 오키가 우리한테 빌붙게 생겼네. 나 좀 나갔다 올게. 또 어디 가? 아, 오키 빌붙지 않게 살려놔야지. 어떻게? 어떻게 살릴 건데? 기다려봐. 오키가? 그래.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오키가 왜 하루 집에서 살아?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그 찜닭집 하나 내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 피자집에서 알바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아, 진짜 이 여자가 진짜 망했나 보네. 망했나 보네가 아니라 망했어.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말하는 건데? 어? 아니 그 소리 엄마잖아. 그래서? 그... 아, 좀 도와주라고. 내가 왜? 아니, 그... 오키한테 지은 죄, 그거 쭉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불쌍하잖아, 어? 내 핏줄도 몰라보고. 그동안 얼마나 섭했을까. 소리 할머니께서 오셨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일까? 죄송해요. 할머니까지 속이고 싶진 않았는데. 괘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죄송해. 우리가 너한테 죄가 많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우리 호적에 꼭 올려놓을 거야. 이제부터 넌 오하루다. 알았지? 오하루? 그럼 이제 소리랑은 진짜 남매가 되는 건가? 할머니. 그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양양댁. 예. 이 집 식구들 오늘 저녁에 다들 모이라고 연락하게. 다요? 그래. 다. 예.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너도 알고 있으라고. 대체 어쩌려고.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 나 넥스트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너는? 난 우리 회사가 이 건물에 있어. 꽈배기? 그걸 왜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게. 철구 선배 만났어. 너 아버지 회사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러려고 했었지.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왜? 투자 받았거든. 그래. 어디 가서 나랑 얘기 좀 해. 나 물어볼 게 있어.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래서 오빠가 원하는 건 뭐야? 사과 받아야지. 사과? 그럼 사과 받으면 모든 게 끝인 거야? 사과 하나 받겠다고 우리 앞집으로 이사하고 우리 엄마 불러들이고 우리 아빠 아들 행세까지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광남 아저씨하고 박희옥 씨 갈라놓을 거야. 뭐라고? 두 사람 내 손으로 갈라놓겠다고. 오빠가 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랑 오빠 엄마를 이혼시키겠다고? 이혼은 아니지. 두 사람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두 사람 헤어지게 만들 거야.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말이 있어. 인과응보라고. 그 사람들이 한 거짓말에 대한 대가 치르는 모습 내 눈으로 꼭 봐야겠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안 그럼 내가 못 살 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광남 아저씨 입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직접 이실직고 하게 만들 거야. 자기가 한 거짓말을 뉘우치고 너랑 나 그리고 오키모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 거라고. 그럼 나는? 나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일 그냥 모른 척 해줘. 아니 왜 다들 모이라는 거야? 그러게. 당신 혹시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오키 때문에 그런가? 오키가 왜? 오키 하루 집으로 이사 왔어. 오키가? 왜? 몰라. 정말 다들 왜 그런데? 아니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어? 아니 왜 다들 갑자기 파리떼처럼 우르르 몰려드는 거야? 정신 사납게. 파리떼가 뭐니? 파리떼가 말을 해도 꼭 하여간. 흠. 전처가 앞집으로 이사 오니까 좋니? 왜 또 트집이야? 당신 속을 모르겠어서. 갈 데가 없어서 왔대. 갈 데가 없어서. 오키가 그래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아니 그 사이에 그럼 두 사람 만나기라도 한 거야? 동만이한테 들었어. 동만이 피자 가게 와서 알바할 거 없냐고 그러더래. 오키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불쌍하잖아. 불쌍? 자, 얼른 나오시래요. 아, 네. 나가. 네, 나. 불쌍해 오키가? 그래서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건가? 아니, 어머니께서 가족회의를 다 소집하시고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못난 놈. 아니,
뭐 저한테 화나신 일이라도. 뭐가 무서워서 네 새끼를 네 새끼라고 말을 못해? 예? 하루, 네 아들이라며. 소리가 찢어 없앴다는 네 아버지 유서다. 소리 너도 그래.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쨌든 하루도 네 애비 자식 아니니. 근데 뭐? 남매가 아니야? 소리 너 때문에 네 엄마가 할아버지 유서를 5년이나 숨겨왔댄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이제라도 할아버지 유서를 공개하겠다는데 네가 왜 말려? 이거 참 복잡하게 됐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소리 엄만 그렇다 치고 하루에미 넌 왜 그동안 입 다물고 살았냐? 뭐가 그리 무서워서 네 새끼를 숨기고 살아? 그게요. 아이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내 이번에 사람 다시 봤다. 아이고, 미련한 것. 여운 줄 알았더니 완전 곰이었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휴, 미안하다. 네 속도 모르고 그동안 널 박대했어. 아,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기엔.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니? 너도 참 대단하다. 아니, 저 그래서 이제가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네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예? 하루 호적에 올릴 거야. 엄마! 소리 너 아무 말 하지 마. 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내 손자로 만들 거니까. 아, 정말 오키 잡혔네 이거. 하루 집으로 왜 왔나 했더니 유서 때문이었어? 하루 문제 어쩔 거야? 아 몰라. 골 아파 죽겠어. 아.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아니, 아니라고 했다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긴 어머니마저 아버님처럼 충격받아 쓰러지시면 당신 괴로워서 못 살 거잖아. 그치? 곰. 곰이 씨가 다 말랐지. 아휴. 하루 문제 어쩔 거냐고. 나야말로 묻고 싶다. 하루 어쩔 거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아, 네 아들이잖아. 희옥이 네 아들. 가서 좀 말려봐. 네가 엄마니까. 아니, 하루가 내 말 들어? 아, 차라리 오키한테 가서 말리라고 해, 좀. 하루 오키 말이라면 파수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걔 다 믿는 아이니까.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저기 있지?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호적에 올려. 뭐가 겁나?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게 말처럼 쉽냐고 그게. 그럼 뭐가 어려울 건 또 뭔데? 아니 어떻게 한마디도 안 줘? 뭐?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내가 무슨 소리래? 할머니 엄청 노하셨는데. 그럼 하루 호적에 올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아, 어머님도 참. 갑자기 유서는 왜 들고 오셔서. 어쨌든 할머니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소리 네가 말릴 거지?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소리 네가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왜? 그럼 괜찮아? 뭐가? 한별이. 한별이가 왜? 아니야. 할머니 못 말려. 내가 아무리 말려도 할머니 절대 물러서지 않으실 거야. 차 마셔. 어. 우와. 지금쯤
소리네 집이 발칵 뒤집어졌겠네. 근데 오빠 정말 괜찮겠어? 뭐가? 바카루로 살다가 스티븐 리로 살다가 이젠 우아루로 살게 됐잖아. 그게 왜? 너는 싫어? 아니 뭐 난 오빠가 박씨건 이씨건 오씨건 상관없지. 나도 그래. 그냥 호적이 바뀌는 것뿐이야. 그럼 새별이도 이젠 오새별이 되겠네? 그러네. 소리랑 이제 진짜 남매가 되는 건데 정말 괜찮겠어? 소리, 이제 정말 아무 감정 없는 거야? 감정 있으면 이제 와서 뭐 어떡할 건데. 소리도 나도 각자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럴게. 그래, 오빠 말대로 이젠 각자 가정이 있고 자식까지 있는데 뭐가 문제야? 게다가 이제 호적까지 정리되면 오빠랑 소린 다시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 없어. 아니, 아침부터 이 음식들은 다 뭐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게요. 아침부터 네가 어쩐 일이야? 아침에 연락도 없이 불쑥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불렀다. 내 새끼랑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내가 불렀어. 누구든 하루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 내 가만 안 둬. 들어가 밥 먹자. 다 들어와요. 들어와. 왜 해. 어머님이 빨리 들어오시려잖아. 들어가. 들어가시죠 아버님. 왜들 이렇게 말이 없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변호사 만나 하루 호적 정리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말인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범이랑 하루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겠다. 쪼잔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니 꼴 좋다. 아빤 끝까지 절 기만하셨어요. 용서 못해요. 나 혼자 거짓말했니? 당신도 공모자야, 공모자. 같이 손잡고 추락하는 일밖에 없다고. 떨어질 거면 너 혼자 떨어져. 나 혼자 죽으라고? 멍청한 놈. 한 번 속였는데 두 번은 못 속여? 그때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5년 전 그때처럼. 내 대면 다 알게 될 거야. 너 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여? 짜장에 확 머리 박을 옆에 내 같으니.